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서현도입니다. 이번에 같이 볼 종목은 넷마블이고요. 넷마블 보기 전에 네이버에 허브경제TV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 오늘도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는데 이쪽에 저희 오늘 어떤 종목들 매매했는지 혹은 이 안에 눌러보시면 회원님들이 직접 보내주신 후기까지 다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카카오톡 아이디 HRB2019 카카오톡 아이디입니다. 아이디. 카카오톡 아이디에서 HRB2019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되십니다. 뭐 추가적으로 종목에 대한 문의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그것도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되십니다. 네, 오늘 넷마블은 마이너스 4% 나왔습니다. 일단 시장이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모처럼 진짜 조정이다라고 할 정도로 양 시장은 일단 양매도로 다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코스피도 한 1%, 코스닥도 거의 한 마이너스 2% 정도. 예.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뭐 당연히 하락한 종목이 많을 수밖에 없다. 상승 종목이랑 하락 종목의 비율이 뭐 코스피로 본다면 1대 2 정도, 코스닥으로 본다면은 1대 한4 정도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근에 이 대형주 코스피 200도 분위기가 좋았고 코스닥 150도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은 대형주 쪽에서 조정이 좀더 강하게 나왔다. 그래서 넷마블도 코스피 200에 들어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나 오히려 좀 최근에 상승 분위기가 없던 종목들보다는 지수 대비 조정이 강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 수량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양매도가 나오긴 나왔습니다. 하지만 뭐 바닥 구간에서 주가가 저점 구간에 머물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러한 수급의 이탈 혹은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와 줬는데, 오늘 하루 정도 매도 나가는 거 그렇게 크게 주가의 흐름에는 지장 없다. 다만 오늘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75,000원에서 요 구간이죠. 사실 요 구간을 뛰어넘어줘야 되는데, 이 구간에 딱그 시도를 하지 못하고, 시가부터 막힌 부분, 딱 요 구간이거든요. 예, 요 자리만 넘어오면 추세 전환이 가능하게 보이는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뭐 아침부터 지수가 그냥 밀리는 흐름. 오늘 지수가 중간에 고개를 거의 들지 못했거든요. 반도체는 장 전부터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지수는 하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가부터 밀려서 시작을 했고 당연히 삼전 하이닉스가 많은 부분을 좀 차지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반도체 악재가 있었죠. 미국 증시에. 그리고 중간에 요즘에 턴을 해줄 때는 사실 LG 엔솔이나 SDI를 필두로 2차전지 종목 대형주들이 지수 턴을 해주면서 이때 이제 돈들이 양매수로 전환이 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오늘은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뭐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7만원 부근까지 내려갔습니다. 넷마블만 보면은. 그치만 지금 주가 자체가 이 아래 구간에서 놀던 뭐 6만 한 6천원 구간부터 7만 한 4천원 정도? 예, 7만 4천원 정도라고 하면은 딱 4천원, 4천원, 7만원이 딱 가운데 라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중간 정도 하루 조정 받았다. 다만 저희가 오늘 체크해 볼 만한 거는 이제 오늘 저녁에 CPI 발표 있죠. 그래서 요 부분 때문에 아마 시장이 조금 더 매수 턴을 하기가 힘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지금 금리 75냐 혹은 50이냐 요 갈림길에 있는데 애초에 초반에 이제 파월이 약간 좀 비둘기파에 가까운 리서비스의 의견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50 쪽의 확률이 많이 올라갔었는데 최근에 이제 고용 지표가 탄탄하게 나오면서 75 인플레를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 75 이야기 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CPI가 다시 한번 50으로 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지 혹은 다시 한번 75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75 굳히기가 될지 요거랑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늘 CPI에 관련해서 매수 심리가 그렇게 막 살아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뭐 게임주뿐만이 아니라 바이오 쪽도 조정이 나왔고요. 반도체는 뭐 그냥 조정이라기보다 최근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는 좋게 형성될 수가 없다. 다만 오늘 이 7만 원 구간에서 뭐 기간 매도가 4만 주 나왔다는 거. 13,000, 뭐 1,600. 근데 사실 그렇게 이큰 의미는 없습니다. 예, 이게 지금 박스권. 단기적으로 요 제가 말씀드린 66,000원에서 74,000원 구간에서
박스권 상단에서 중간으로 내려가는 이 음봉, 예, 이런 음봉에는 큰 의미 부여를 안 하셔도 됩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단에 한번 부딪혔다가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또 상단 시도하고 또 내려왔다가 혹은 그때 이제 모멘텀이나 호재 같은 게 받쳐준다 하면은 그럴 때 이제 한번 딱 뚫어주는 거거든요. 3% 4%짜리 양봉으로. 예. 근데 뭐 오늘 뚫는 그림 자체가 좀 웃기기도 하죠. 예. 일단 뭐 저희가 체크해야 될 거는 넷마블의 어떠한 그 게임 신작 흥행, 그 다음에 매출이 좀 꾸준하게 나오는지 혹은 악재는 없는지 이런 것들만 체크하면 되고, 그리고 수급이 정말 이 밑에 지금 66,000원이 하방 라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66,000원 부근에서 막 양매도가 나온다거나 이런 것만 없으면 됩니다. 지금은 이 7만원 구간에서 요 상방 박스권에서 반 자른다고 하면은 요 구간 안에서 나오는 어떠한 짧은 음봉, 양봉 이런 거에 크게 의미 두지 말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윗구간에 양봉이 나올 때 이때부터 넷마블은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내일 CPI가 좋게 나오면 내일 당연히 시장 반등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안 좋게 나오면은 당연히 75 때문에 증시가 일부 또 출렁하겠습니다만, 최근에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라 미국 증시도 이 하방 쪽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 저가 매수 심리가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포커스 맞춰서 아마 뭐 내일 조정이 한 번 더 나오거나 혹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거나 둘 중 하나겠지만, 그 어떤 것이 나와도 지금 당장 큰 의미 있는 구간은 아니다, 큰 의미 있는 액션은 나오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저가 매수로 분할 매수 담아가기에는 괜찮은 자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